네, 화천기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이게 조국 관련주, 뒤에 뭐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니까요. 주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왜 존칭을 안 쓰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천기계를 조금 보면 여기 이제 조국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자, 평소 때 우리가 조금 거래가 되는 양상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세력주죠. 세력주로 봐야 되고, 작업을 거의 99.9%는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량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실 텐데, 자, 어때요? 많을 때는 2만 주, 적을 때는 5천 주, 그리고 4천 주도 있고, 6천 주도 있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분봉이 엄청나게 빕니다. 자, 그 분봉이 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최근에는 거래가 좀 붙었고요. 예전을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캔들이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보면 여기서 거래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호가 진행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진행됐다가 뭐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들쑥날쑥하죠. 뭐 이런 식으로 호가들이. 지금 이런 것들은 그만큼 뭐랄까요? 많은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많은 거래 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세력이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여서 해먹고 갔는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넓게 보시면 앞에서 사실 거래량이 붙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 흐름.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단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대주주와 관계된 물량일 확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에 거래량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증거금 100%거든요. 일단 이 증권사마다 증거금이 다를 수 있지만, 증거금 100%가 100%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용 물량이 안 돼요. 신용이 안 된다는 뜻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주식 시장에서 신용 땡겨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채를 끌어와서 주식 시장에 투입을 해야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하단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는 것은 이 자리를 이제 안깰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이제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뻗었는데요. 자, 주가를 이렇게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제 여기서 지지가 강한 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자, 크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요 자리를 빼고 봐야 됩니다. 앞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돌파한 뒤에 내려오죠. 왜 내려올까요?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다지고, 이런 자리에서, 자, 걸리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요 봉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여기 딱 그었죠. 요 선을. 근데 딱그 선까지만 딱 올라오죠. 요 선이 의미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맞고 빠지는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를 반대로 바꿔서 돌려보면, 요 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오히려 2650원, 2660원까지 머리를 들어 올리면,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이것은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될 확률이 높죠. 여기에서 이제 세력은 그럼 언제 들어오는 거냐? 요봉 보이시죠? 요봉.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그 전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거래량은 안 되고요. 여기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2019년 5월달이거든요. 6월달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봉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죠. 자,
뭐라 했습니까? 이 2660원을 돌파를 하면 이거 넘어간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고점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지를 밟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2880원, 75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밑에 2660원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일봉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 어때요? 월봉상에서는 지지가 2660원에 대해서 곧장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2660원, 2870원이었죠. 이두 가지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를 못 뚫는 척 하다가 여기서 뚫고,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월봉에서는 한번 만에 이큰 봉, 이 장대양봉이 생긴 것처럼, 6월달에 이 장대양봉이 생겼지만, 실제적으로 일봉에서는 6월달에 어떻게 움직였나요? 먼저 밑에 이 자리를 뚫고, 이 자리를 뚫으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지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 자리를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 이제 2875원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주봉상에서도 요 자리 2870원 요런 자리죠. 자, 어때요? 주봉상에서도 뚫고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거죠. 자, 급등 패턴입니다. 월봉에서는 장대 양봉이 한 개만 보였지만, 주봉과 일봉에서는 다이렉트 차례대로 찍었죠. 계단을 찍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해서 또다시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자,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마지막 한번더 점검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요 자리를 왜 찍느냐?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배신하는 애 없지? 우리 이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지지 받아 우리 이제 간다. 배신하는 애 없지? 물량 끝났다. 이제 확인 다 했다. 검선 다 끝났고 이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배는 보냅니다. 최소. 일단은 5,200원대까지는 한 번에 가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일봉에서 요 자리, 요게 조금 올려볼게요. 자, 5,940원 요런 자리 보이십니까? 요거를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표시를 해놓고, 어때요? 이렇게 되겠네. 여기 위에서 대부분 다 거래가 크게 터지거든요. 자, 보이세요? 이런 저항과 지지점. 일단 저항과 지지를 볼수 있는 변곡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요거는 이런 5,970원, 요렇게 이제 선명하게 나오고, 여기서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버리죠. 두두두두둑 떨어진. 이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를 복구하기 힘들다, 쉽다, 어렵다. 어렵죠. 네?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올렸던 이 자리, 9월 9일 날요 봉은 뭐냐? 결국에는 한번 더, 좋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처리를 해주는 자리. 처리를 해주는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여기 터졌는데, 여기서 이익 실현에 대한 확률이 높았다. 또 이게 특히나 또 거래가 많이 없는 주식이에요. 평소 때. 이런 것들은 보면, 자, 지금 44.54%거든요. 그러면 1100만 주. 1100만 주고, 거기 2600원. 그러니까 280억입니다. 280억 있으면 이 종목 다들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99.9%는 누군가는 시세를 핸들링했다. 이런 스타일은 이제 강남 스타일이죠. 학동 사거리에.
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그리고 지금 주가는 빠지는데요.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아직 투매가 안 났거든요. 이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온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그럼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요? 그죠? 자, 여기 요 자리 보이시죠? 다쳤다고 올라간 자리. 3,900원대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세력이라면, 저는 이런 자리 한번 깨줍니다.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투매를 조금 보고, 다시 한번 더, 갭 상승을 한번 들어보겠죠. 장 초반에. 오늘은 힘들고, 월요일장이나 뭐 이럴 때 한번 갭 상승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이제 또 빠지는, 또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 시세는 여기까지는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평소 때 거래가 너무 없던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나도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못 파는 순간까지 오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조금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패턴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지를 받을 때, 이런 지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까지 드리면서, 1차적인 이익 실현 나왔다. 여기서 3,900원 밑으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대신 기술적 반등은 상당히 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